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헤어스타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서양의 아이들의 헤어스타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동서양의 헤어스타일 차이, 그 아이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지금 현재 아이돌들이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 특히 중고등학교의 남자아이들의 헤어스타일을 살펴봅니다. 그게 이마를 탁 덮는, 그죠? 그런 헤어스타일이에요.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이마 덮는 헤어스타일은 외국 사람들이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아이들은 이마를 덮는 헤어스타일을 아주 이상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해외 외국에 나가보세요.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전부 그냥 눈까지 덮어요. 전부 머리를 내려가지고 눈까지 덮는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특히 외국에서는요, 전원아동이라든가 자폐아동들이 머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아이들이 머리를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고 다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뭐 모든 전원아 또 모든 자폐아들이 머리를 이렇게 내렸다는 게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의 이 자폐아동은 미리 머리에다가 신경을 쓰거나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얼굴에 신경을 안 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멋지게 보여야 한다 뭐 이런 게 없죠. 이마를 덮어도 뭐 감각이 없는 거죠. 그죠? 자기 얼굴에 대한 뭐 어떤 게 좋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자폐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약간 지능이 지체 장애 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외국인들은 얼굴이 작은 것이 약점입니다. 저희 남편도 얼굴 작다 그러면 아주 하루 종일 시시대면서 화를 내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얼굴 크게 만들려고 성형합니다. 대부분 얼굴 성형에 따르면 얼굴을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코는요, 또 작게 만들어요. 코 크다 그러면 굉장히 정말 굉장히 디프레스 되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거예요. 코가 큰 사람들은 코가 작은 게 이뻐 보이고, 얼굴이 작은 사람들은 얼굴이 큰 게 이뻐 보여요. 그죠? 그리고 눈이 큰 사람들은 또 눈이 좁은 것을 또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얼굴 작은 게 약점인데 한국인들은 얼굴 큰 것이 약점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좁게 해서 여기를 깎아요. 뼈를 깎아가지고 성형까지 합니다. 눈은 적어요. 그래서 또 눈을 크게 성형을 하고요. 그죠? 자, 한국인의 얼굴은 크게 보일까봐 대부분 머리를 이렇게 내려요. 저도 뭐 얼굴을, 이마가 이쁘지 않아서 얼굴을 이마를 내렸습니다만은, 저는 완전히 뭐 여기까지 덥진 않죠. 아무튼 이렇게 얼굴이 커 보일까봐 이마를 그저 덮어서 얼굴을 좁게 하는 게 뭐 한국의 대부분의 그 화장술 또는 그저 헤어스타일 이런 겁니다. 근데 서구인들은 얼굴을 크게 만들려고 성형하고 얼굴을 크게 보이려고 하니까 머리를 안 내리고 머리를 전부 올려요. 그래서 머리를 위로 올립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머리를 그냥 굉장히 위로 많이 올린다. 그런데 지체 장애아일 경우에는 머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마를 덮는다. 자, 이것을 알고 나면 이제 머리를, 그죠, 눈을 덮는 행위 이런 것은 좀 안 하시는 게 어떨까.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죠. 스타일에 따라서 뭐 지금은 그죠 굉장히 많이 세상이 바뀌어서 외국 아이들도 한국 사람들 따라서 여행을 또 하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섞이고 있지만 원래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포츠 시간 끝나고 난 뒤에 보는데, 이 아이들 머리가 어떻게 전부 다 눈을 덮는 이런 아이들이 없죠. 그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아주 그냥 대학생인데, 그죠? 아주 보편적인 남학생, 남자 대학생의 헤어스타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주 보편적인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헤어스타일. 여기 보면은, 그죠? 헤어스타일이 전부 보시면 머리를 확확, 얘는 동양아이기 때문에 머리를 내렸네요. 그죠? 이렇게 머리를 위로 올렸습니다. 이런 것이 뭐 보통이에요. 얼굴에 이마를 다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커야
잘생겼으니까, 그죠? 얼굴을 덮으면은 얼굴이 작아가지고 굉장히 수치심을 느껴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자,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머리를 완전히 뒤로 넘겨서, 그죠? 바꿔 깎거나. 스포츠. 특히 아이들이 이제 농구선수, 뭐 축구선수니, 뭐 이런 아이들 보면은 머리를, 그죠? 굉장히, 보시면 머리가, 눈까지 이렇게 내려온 아이들이 없습니다. 얘도 머리 전부 다 끝까지 올렸죠. 머리를 뒤로 확 올렸습니다. 뒤로, 그죠? 넘겼죠. 예. 대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스포츠 선수들입니다. 그죠? 스포츠 선수들. 얘들은 뭐, 초등학생들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얘들은 대학생들이고요. 대학생들, 이렇게 이마를 다 드러냈습니다. 이마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죠? 이마를 드러냈죠.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예, 기본적인 헤어스타일인데, 한국 아이들을 한번 살펴보죠. 한국 아이들은 이마를 덮고요. 눈까지 덮는 헤어스타일을 합니다. 대부분 다. 서구에서는 흔히 이런 뭐 지체 장애인들이 많이 하는 헤어스타일이다. 이렇게 봐요. 외국인들이 한국 젊은 아이들 헤어스타일에 보고, 왜 저런 약간 뭐 지체 또는 자폐 아들이 텔레비전에 드라마에 저렇게 많이 나오지?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 남편이. 네, 처음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하죠. 아, 이게 한국인들의 헤어스타일이다.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 딱 보고 텔레비전에 엄청나게 많은 자폐 아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젊은 시절에 머리가 눈을 덮으면은요, 근시가 되고요, 안경 껴야 돼요, 안경. 제가 지금 이런 문화의 차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전부 너무 많이 안경을 낍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안경을 껴요. 그것은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눈을 다 덮었어요. 머리로 눈을 덮고 나니까 눈이 잘 안 보이죠. 당연하게 시야가 가려지면서 안경을 쓰게 되면 안경 돈은 부모가 내지만 결국은 정부가 내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는 헤어스타일을 조금은 바꿀 수 없을까? 뭐 결국은 자기가 좋다면 할 수 없겠지만은, 그죠? 전부 이렇게 얘는 정말 눈을 다 덮었죠. 이렇게 하면은 눈이 나빠진다 이런 거예요. 그죠? 눈이 나빠지겠죠. 이마를 덮는 헤어스타일 이거 보세요. 전부 눈을 이 그죠? 이렇게 전부 멋진 아이들이 전부 눈을 덮고 저 이렇게 눈을 얼굴 절반을 덮었어요. 왜? 얼굴이 작아야 잘생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얼굴이 커야 잘생겼기 때문에 전부 얼굴 머리를 뒤로 이렇게 없앱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보시면은 유명한 뭐 스타들이 대부분은 지금 머리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전부 다 눈을 덮고 있어요. 눈을 덮고 있고, 눈 완전히 덮었죠. 여기도 눈 다 덮었어요. 여기도 눈을 덮었어요. 이 사람도 유명한 스타들이죠. 이런 스타들이 눈을 덮어요. 근데 외국인은 전부 다 이거 아이들이 전부 머리를 그죠 확 뒤집어서 뒤로 이마를 다 까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은 보시고, 야, 이게 과연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하나의 건강 비법인가?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예, 이렇게 눈을 덮고 있는 이런 헤어스타일은 눈 건강에 아주 좋지 않다. 그죠? 학교에 갔습니다. 이 추성훈이 학교에 갔는데, 추성훈은 그래도 얼굴이 이마가 좀 나오지만, 아이들은 전부 다 이마가 하나도 없어요. 이마 없는 나라. 그죠? 여기도 지금, 얘는 일본에서 오래 자랐죠. 그래서 이마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연예인이죠.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은. 아무튼, 이제 젊은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눈을 덮기 시작하면요. 안경을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일반 아이들도 전부 어떻게든지 스타처럼, 머리를, 눈까지 덮고 있고요. 이거 일반 아동들이죠. 스타가 아니고 일반 아이들이, 지금 현재 뭐 어디 교회인지 어디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전부 그죠. 외국 아이들 보세요. 또 전부 다 이마를 다 드러내고 있고. 한국 아이들은 전부 이마까지 다 덮었어요. 지금 보시죠. 이마를 다 덮었습니다. 외국 아이들은 이렇게 전부 이마를 내놓고 있다. 동남아만 해도죠. 이마를 이렇게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동남아 아이들이. 예, 이렇게 해외 아이들 이마 덮는 헤어스타일. 자, 이마를 다 덮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 이제 지체 장애아처럼 보이죠? 이런 아이들이 머리를 이렇게 길게 앞으로 이마듬는 이런 형태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여기도 이마듬고 있죠? 예. 그리고 얘는 지금 오티즘입니다. 자폐아. 자폐아들이 머리를 이렇게, 그죠? 이 자폐아 잘 보세요. 자폐아의 특징이, 그죠? 머리에 신경 안 씁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뭐, 옷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머리가 외국 아이들은 얼굴 큰 게 잘생긴 건데 잘생기게 보이게 하지 않고 머리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오티즘입니다. 오티즘. 이건 BTS 아이들인데 BTS도 그죠 굉장히 머리를 전부 다 내려요. 근데 한 사람만 머리를 올리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죠 BTS입니다. 방탄소년단 여기 요 아이가 지금 보니까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예. 아무튼 여기 얘는 완전히 머리를 그죠 올렸어요. 이렇게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빌보드 차트에 뭐 그죠 계속 올라가 있는 우리 BTS 정말 자랑스럽죠. 그래서 BTS 때문에 전 세계의 남자 아이 젊은 남자 아이들이 머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BTS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머리를 확 그죠 뒤로 이렇게 올렸어요. 예. 이처럼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자 앞으로 의료보험이라든가 의료보건 예산에도 저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미래학자로서 이렇게 이마까지 덮는 또는 눈까지 덮는 이런 헤어스타일은 약간은 우리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양해야 할 헤어스타일이 아닌가라고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폐아들만 머리를 이렇게 내린다라는 것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헤어스타일, 동서양의 헤어스타일, 그죠? 외국에는 얼굴이 큰 게 잘생겨서 머리를 샥샥 다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얼굴 좁은 게 잘생겨서 너무 많이 내려서 결국은 안경을 써야 하는, 그죠? 이런 문제에 보건에, 그죠? 의료, 보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 걱정을 했습니다.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